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뚜벅이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런 감흥이 없어졌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사실. 뭐 이렇게 보여도 실력에 자신이 있다고.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딱히 어디 뭐 차 타고 어디 여행 갈 수 있는 곳이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까워. 대중교통만 해도 내가 그 주로 자주 다니는 정도는 다 커버하니까. 솔직히 뭐 어디 서울 간다 그래도 차 몰고 가면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 뭐지? 왜 갑자기 도망치는 거야? 특히 서울은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서울이 참 사람 많은 거 빼면, 사람이 많으니까 대중교통이 그만큼 잘 된 거겠지만 참 사람 많은 것만 빼면 괜찮은 동네인데. 마침 저쪽에서 보고 온 참이야. 엄청난 기세로 북쪽으로 가고 있던데. 저 두 사람은 대체 뭐지? 그래, 루카라고 하니 이곳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었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만나러 가보자. 솔직히 대중교통이 불편하긴 한데 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보면 주말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평일날 좀 막히는 시간대에 서울에서 차 몰고 가면 장난 아니잖아. 예전에 한번 거기서 차 타고 간 적 있었는데 길이 진짜 무슨 사람이 너무 많아 서울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괜찮아, 잘 해결됐으니까. 아, 그래요? 그런 일을 하시면 사실 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게 꽤 괜찮지. 휴대용 게임기야. 몰랐어. 뭐 차 타고 가면서 대중교통에서 공부할 거 아니면. 바루와 코르나 마법대학교. 마법대학교? 호구 같으니? 응, 카라무스, 여기까지 도망쳐 왔구나. 뭐야, 또 자만의 아저씨한테 도망친 거야?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것을 쓴다면 누구든 할 수 있겠네. 쓰고 싶지 않을 때에도 쓰는 게 프로 아닌가? 의지 광역길이 들어온 것 같다. 진짜 누가 들으면 소재 맡겨놓은 줄 알겠네. 정말이지, 답도 없는 선생이야. 어비는 이제까지의 모험담을 이야기했다.
그거 다행이구만. 아, 그래요? 자, 일단 무기점에서 무기를 좀 한번 자, 여기 아직도 지금 쓰는 칼보다 좋은 칼이 안 나왔어. 정말 다행이야. 이걸 미리 얻어놔서. 초반에 완전 좋잖아. 아우, 진짜 이 조끼가 좀 더 작아서 그런가? 이 조끼는 괜찮은데, 이 조끼는 이거 오래 차고 있으면 귀가 아파버려. 근데 이게 제일 작은 거거든. 뒷구멍에 넣는 것 그거 중에. 팁 중에.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더글라스와 아는 사이야? 베이비 페이스. 그나저나 너 정말 동안이네. 우리 또래 정도로 보이겠는걸? 유보르네 일은 이제 괜찮아. 미파가 도와줬어. 근데 또 뭐 어디 오픈형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하지? 스피커 같은 거는 다시 또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 들어가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모험가야. 어떻게 알고 있어? 으에이. 복잡하네. 그 시합은 유행으로 이긴 건데. 점점 더 복잡해졌어. 너 말이야. 라모나 브레이드. 사일런스 스냅. 공장장 부인. 사람을 찾으러 왔어. 붉은색 머리 여자아이인데 본 적 없어? 이게 괵 같은 경우는 그 글자 제한이랑 뭐 이것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맞선용 사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동생을. 도망가는 거다 말. 간신히 샤넬한테서 도망쳐 나왔는데. 계란 요리의 간단 레시피. 안 읽어.
미남들. 자, 일단 그러면 가서 일단 루카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여기까지는 다 돌아봤고, 루카가 어디 있을까? 에이? 또 왔네? 아, 방금 전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한참 얘기하는 도중에 사라졌잖아. 아, 네, 안녕하세요. 공장에 갈 생각이야.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라엘, 나 너빈. 마수랑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닌데, 마수랑 싸울 기회가 많긴 하지. 그렇지. 일단 나도 흑마법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검을 쓰는 걸 더 선호해. 라엘, 뭐라고? 마법대학교? 잠깐만, 마법대학교인데 나이가 어리잖아. 뭘 반했니?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사람을 찾고 있어. 애들 장난에 장단 맞춰줄 여유는 없어. 또 튄다. 아주 신속하구나. 라이레는 꼬맹이 얘기지? 막 도망간 참이야. 엘레노아. 아니,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쫓아다니게 된 거군. 정말 고생이 많았겠는데. 그 정도에 상관없긴 한데, 혹시 그 꼬맹이 성적이 안 좋아? 선생도 힘든 직업이야. 말 안 듣는 학생한테 이렇게 애를 먹다니. 그러면 얼른 공장에 가보자 우리.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저기요? 이쪽으로 못 가나? 아니, 친구라는 것만은 꽤나 간단히 들여보내주는걸? 공장장실? 이 마을의 혹하기? 혹하케가 될 남자? 공장장씨. 막혔네. 복면 남자. 남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어빈을 노려봤다. 세 명? 뭐야 지금 사람들은?
하지만 가까이 가고 싶어. 철광산. 이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 일본식 RPG에 항상 있는 광산이 무너지는 이벤트로 철광산 안을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이 확정적이군.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10번 하면 10번도 아니야. 100번 하면 100번 다 무너지죠. 저기? 우리들 루카와 아는 사이인데 이곳에 있다고 듣고 인사하려고 생각했어. 그래, 내가 바로 어빈군과 마일군이. 아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루카는 어디에 있어? 심부름. 우리들이 도울 일은 없어? 루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클리셰를 깨는 게임이 언젠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 광산에서 광산이 무너진다 하는데 막 진짜 주인공이 그걸 보고서 빵 먹고 그냥 지나가. 응? 하고 분주한데 큰일이야 하면서 맡겨줘. 공장장의 부탁을 받아서 용광로를 체크하러 왔어. 1번 문제없어. 2번 이상없어. 알아, 어린애가 아니라고. 3 용광고 문제없어. 4번 황홀하지는 않지만 신비한 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나저나 공장장의 부탁으로 용광로 점검을 하러 왔어. 문제는 없어? 자, 4번 용광로 문제없어. 그래, 이제 5개 용광로 다 이상없음 하고서 딱 가는 순간에 광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거의 100%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힌트. 반박 불가. 이게 바로 레알이다. 에이? 루카가 하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용광로를 막고 있다니. 정상이래요. 그렇대요.
자, 이제 돌아가면 되겠지? 뭐 취객들이 어제 원래 술꾼들은 날짜 안 가리는 법이죠. 뭐. 부어라 취 그 완전 진짜 인사불성으로 취하고서 나중에 다음날 하면서 출근하는데 뭐 출근해가지고 오전 내내 이러고 있고 이따가 다시 오후 되면 좀 일 좀 하다가 다시 오늘 불금일까지 또 당겨야지 뭐 다른 거지 그런 거죠. 루카 돌아와 있었구나. 어, 그 승리는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그것보다 루카는 누나를 찾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단서는 찾았지만 그게 어딘가로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았대. 수도원에서 들은 일을 루카에게 설명했다. 짐작 가는 게 있어? 요전에 술집에서 들은 소문이지만 바로와로부터 온 여행자가 가도에서 붉은 머리 여자아이와 마주쳤었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 아이는 바로와로 어잉? 아니요 크루나 마을 쪽으로 향했다고 해요. 크루나 마을. 역시 둘가라고? 저기 혹시 그 여자분이 아이메 씨였던 건가요? 그래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또 또 무너지겠지. 루카, 가르쳐줘서 고마워. 우리들 서둘러서 코르나 마을로 가볼게. 아이메를 찾으면 다시 인사로 올게. 아니야? 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우지 쾅쾅 나타났다. 우주 외계인 그는 무서운 암흑대형 드레이어스한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아니 아까 확인했는데 뭘 또 확인하니? 좋아 얼른 출발해볼까? 지오제 에이? 뭐라고 아이멜이 쫓아오는 걸 알고 있었네. 어빈이 아이멜이 보냈다고? 아이멜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니까 라는 글이 적혀있으면 어떡하지? 아이멜로부터 편지라니 어쩌지 마이? 어쩌면 좋지? 그래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뭐야 이상해. 어빈은 편지를 뜯었다. 그린 오빠에게 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나는 기아의 남동쪽에 있는 라우 할머니 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어요. 부디 와주셨으면 해요. 아이메. 아이메. 있잖아. 이럴 땐 꽃이라도 사들고 가야 하는 건가? 더러운 여행복을 싫어하진 않으려나? 그것도 그렇지. 좋아. 입구에 있는 집으로 가보자. 그건... 아니야, 아니야. 코로나로 가야 돼. 아우 제작 누가 봐도 이거 함정 아니야.
실례합니다. 어, 그런데 부끄럽네. 저기 아이멜은 어디로 갔어? 아니, 차는 마시면 안 돼. 고마워. 아이멜이 신세 지고 있다던데. 뭔가 느낌이... 고마워. 어빈과 마일은 극한 향이 나는 홍차를 마셨다. 맛있다. 아니, 홍차? 아니, 설마... 이제 음문사 하는 거야? 확실히 살짝 안정이 되는 느낌이야. 그럼 어빈은 홍차를 한 잔 더 마셨다. 아니, 꿀꺽꿀꺽이라니. 벌컥벌컥. 홍차 원래 천천히 마시는 거 아니었나? 아니, 안심해서 그런지 갑자기 잠이 쏟아져. 무슨 일이야, 마일? 어빈! 이럴 수가. 역시. 뭐라고? 아이멜. 아니, 너무 변화가 다이나믹하지 않아?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어, 설마 매드라. 아니, 근데 매드람이 왜 주인공을 쫓아왔지? 정말 중2병 터지는 데서다, 진짜. 내게 있어서 빛과 어둠은 같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운명을 갖고 놀고 있지. 중2병이 폭발하다 보다 터지는데? 해볼투면 해봐라. 너희 뒤에서는 이미 간파 있다. 나이는 15살 정도 같군. 어린 나이 왜 어둠에 몸을 맡겠지. 왜 스스로 거리려 하지 않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는 건 인형이라도 가능해. 어, 내가 하고도 정말 닭살 돋는 대사야. 불쌍하군.